여기 쏘면서 똑같아 그냥 네. 그쵸. 자, 갑니다. 그게 아니었던 거야. 우린 4차가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쭉 살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일어났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살인은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났던 거였어. 에? 그게 무슨 소리가? 사체는 분명 여자 화장실에. 아, 그렇구나. 이제야 다들 눈치챈 것 같구나. 그러고 보니 모노쿠마 파일엔 발견된 장소만 적혀있지 사망한 장소에 대해선 적혀있지 않았어요. 맹점이지. 사체가 발견됐다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거야. 그런 건 보자마자 알아차려야 정상 아닌가? 역시 잘난 척이 갑이야. 가만히 있어봐. 키요카짱이 죽은 곳이 여자 화장실이 아니라 다른 데였다면,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지 사체를 여자 화장실로 옮긴 거라면, 그 정도면 남자도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그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 마키의 사체는 여자 화장실 안에서도 비교적 입구 쪽에 가까웠던 것 같군. 그럼 역시 마키는 다른 곳에서 죽은 거야? 띵뽕. 마에다, 근데 그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나? 뭔가 단서를 통해 알아낸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세탁실 좀 가볼까, 다 같이? 좀? 어? 세탁실 견습. 사실은 세탁실에 대량의 피가 남겨져 있던 걸 발견했거든. 세탁실? 그런 사건과 관련돼 없어 보이는 곳에 관련이지. 핏자국이 있으니 결판이 난 거지. 그걸 알고 있으면 말을 하라고! 나는 늘 입이 말을 하는데! 있으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란 말이야! 마키 키요카는 세탁실에서 죽은 거야. 근데 세탁실이라니. 물론 마키가 거기 있는 걸몇번본 적은 있지만 사망 시각인 새벽 6시. 그 꼭두 새벽에 마키는 어떻게 세탁실에 간 걸까요? 그렇게 말이야. 아무리 일찍 깬다고 해도 6시면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을 텐데. 마키가 세탁실에 간 이유, 난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 이유가 되는 결정적인 단서를 있지요. 뭐였을까 찾아보면 알수 있을 텐데. 그 단서는 있지요. 요거 세탁실에 종이조각. 와줘. 와달래잖아. 갔겠지? 그래가요. 뿅. 모두들 잠깐 이걸 좀 봐줄래? Look at this. Please. 뭐야 그거? 이건 내가 마키의 사체에서 발견한 건데 아마 모노쿠마가 나눠준 메모지의 일부 같아. Exactly. 마키가 죽은 뒤에도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건데 한번 내용을 볼래? 6시면 버시님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요? 와, 능력자다. 와. 노니, 6시에 세탁실에 와줘. 거기에는 카메라가 없으니 기다리고 있을게, 갔죠? 군데군데 찢어져 있어서 잘은 못 보겠지만서도. 어쩜 이렇게 결정적인 단어들은 깜쪽같이 남겨 있었을까? 응? 자세히 봐봐. 찢어지지 않아서 읽을 수 있는 부분에 분명히 그 장소가 적혀 있잖아. 거의 범인이 그냥 일부러 남겨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있어. 그게 써 있는 게. 이거 떡밥이임 찾아오셈. 그렇군. 세탁실. 그리고 잘 보면 상당히 훼손된 것 같아도 결정적인 단어는 전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얘 분명 범인 알고 있다니까. 내 생각에. 보이는 부분을 전체 문단을 유추해보자면. 어서오세요, 대탐님. 안녕하시오. 그러니 6시에 세탁실에 와줘. 거기엔 카메라가 없으니 기다리고 있을게. 지오! 나는 문장이 되네. 짱이다, 킨조. 보이지도 않는 쪽지를 1분만 보고 완성문을 알아내다니. 그럼 내가 제일 짱이거든? 나 아까 한참 전에 발견했을 때부터 알아냈거든? 누구세요?
물론 어디까지나 유추이므로 원문과 100% 똑같다고 자신을 할 순 없지만 아마 뉘앙스는 비슷하지 않을까? 너희들이 죽을지 살지 내 손에 달려있다 이것들아. 찢어져 있다는 건 범인이 증거를 처리하려고 억지로 뜯은 결과일까? 그럴 거예요. 아마 사후경직 때문에 꽉 닫힌 마키의 손에서 간신히 메모지를 빼냈지만 일부가 손 안에 남아있었던 것 같네요. 세탁시 6시가 남아있는 이 절묘한 종이를. 나는 그 말대로라면 마키는 누군가에게 그 쪽지를 받고 아무것도 모른 채 약속 시간에 세탁실로 나갔다가 띵뽕. 젠장, 누가 대체 그런 비열한 짓을. 저 노란 머리는 내가 백진가 보군요. 아니 뭐 아니야, 그 조종하는 그 재능의 머리를 다 쏟아 넣었나 보지. 그래서 추리 쪽에는 스케치북이 하였습니다. 어라? 근데 카메라가 없다는 건 뭔 소리죠? 비밀 얘기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한 거 아닐까?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세탁실에 카메라가 없었나요? 글쎄 카메라는 안 봤다. 있어. 어머 뭐야, 말할 수 있었어? 환풍기랑 빨랫줄 사이에. 이? 어, 나도 거기 있는 걸 봤지. 아, 그건 나 안 봤다. 범인은 그저 마키를 불러내기 위해 있는 말 없는 말 마구 쓴 것 같아. 아, 마구 쓴 것뿐이야. 야마구치 저 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 재판이 끝나야 원래대로 돌아올 것 같아 저거. 키오카짱. 키오카짱 너무해. 사건이 점점 정리되어 가던 와중에 미안한데 잠깐 좀 괜찮을까? 우아야나? 왜 그래? 마키가 주운 곳은 세탁실. 이건 이제 확실해진 것 같으니 넘어간다 쳐도 남들도 범행이 가능하다 라기엔 아직 안 풀린 문제가 있지 않나? 뭐? 보면 세탁실에서 마키를 죽이고 사체를 여자 화장실로 옮기는 건 남자도 가능하겠지만 사체는 그냥 쓰러져 있었던 게 아니잖아. 아, 그치. 어떻게 걸었냐가 문제죠 또 이제. 어떻게 저걸 묶었냐지 이제. 사체는 그냥 화장실 천장에 파이프에 로프로 목이 매달려 있었지. 가장 처음부터 말했던 건데 잊어버렸나? 그쵸, 화장실에 그냥 천장 파이프에 로프에 목이 매달려 있었죠. 예. 확실히 그렇네. 죽이는 것까지는 밖에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화장실 내부에 있던 파이프에 로프까지 연결하는 건 들어가지 않고서 무리야. 그럼 역시 범인은 여자들 중에. 여기까지 와서 다시 원점이야. 넌 좀 일단 입 다물어봐 좀. 이것 봐 남자들, 그렇게까지 여자들을 범인으로 몰고 싶은 거야? 야,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남자들이 범인인 게 되지 않아? 아니, 하지만 우에하라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화장실 안에 있는 파이프에 로프를 묶어 목을 매단다는 건 내부에서가 아니면 불가능해. 거봐, 역시는 범인은 여자 중 한 명이라니까. 아니, 잠깐만요, 단정짓긴 일러요. 뭔가 밖에서도 목을 매다는 게 가능할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우에하라의 말대로라면 정말로 남자는 범행이 불가능해.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맞잖아? 그러면 이거는 단간론파 1을 안 보신 분들은 거의 추리 불가능이라고 봐 이건. 하지만 1%라도 그 논리를 뒤집을 방법이 있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생각해내야만 해. 이건 장난이 아니니까. 그럼 너네들 지금 장난으로 추리하고 있으니 지금까지는? 잘못되면 모두가 죽게 되니까. 그리고 대통령님 자켓 지금도 귀여운데요. 지금 프사로 올린 그거면 모자 썼다는. 응, 귀여워. 모두의 지혜를 모아보면 분명 해답이 보일 거야. 눈 없어도 이대로도 귀여울 것 같은데. 돌아간다. 의논개씨. 이놈 칼씨. 이놀이의 직원이 뭐였지? 시체 주변에 흐른 갈고리. 이야 잠깐만 늘었네? 아 늘겠지 그거야. 그래 밖에서 먹는 흐른 갈고리. 목을 매달 방법.
있긴 할까 그런 방법이 있긴 있을 것 같아. 도구 같은 거? 같은 거 했을 때. 어 저거 해 갈고리? 여기다가? 일단 한번 쭉 보고 컸다. 키가 컸다. 네. 벽을 타고 올라.. 그건 아니야. Never, never. 가능한 사람이 never. 없어 그건. 그럼 네가 범인이 되잖니? 그래 범인을 자칭하는 게 되는데. 야 진취하게. 넌 갈고리밖에 답이 없어요. 잘 생각해보자. 남자가 범인일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어. 화장실 밖에서도 목을 매다는 게 가능하다면 남자도 충분히 범행이 가능해. 혼자서 생각하려 하지마.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딱 봐도 답이 맞네. 로프에 어떤 물건이 같이 묶여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제일 미안한데 말탄환 중에 물건이 하나밖에 없었어. 답을 알려주면 어떡해. 아 시험을 다 쳤는데 답이 그냥 나오네. 아, 유출됐다. 이제 있어 곧 있는데. 나올 텐데. 어딨지? 나와라. 떴다. 그렇지. 잠깐. 아 동의구나 이건. 야 동의. 총발력 퍼펙트. 어? 실험 퍼펙트. 발언 보너스 4점에서 총 95점. 굿. 순발력의 기준은 뭐지 도대체? 네, 네 성적표 저걸로 주세요. 저걸로 주지 마세요. 그거야 하타노. 도구를 쓰면 돼. 유레카. 유레카. 도구? 하지만 어떻게? 나도 잊고 있었어. 로프에서 발견한 그 도구를. 그딴 생 잊어버렸니? 바로 이거야. 혹시 이게 뭔지 알겠어? Do you know what it is?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 갈고리 같이 보이는군. 갈고리야. 갈고리? 로프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눈치조차 못 챘단 말이야? 아 저렇게 떡하니 있는 단서도 지나쳐버리는 너희들의 멍청함에 새삼 놀란다. 그럼 말하라고. 저건 인정한데. 그럼 너도 말하라고 이놈아. 저거는 인정하되 넌 말을 해줘 알고 있으면. 하지만 이번엔 무능이 아주 잘 지적했는걸. 이 정도면 무능은 아니지. 그래 내 말대로 그게 정답이야. 아 갈고리가 뭐 어쨌다는 거야? 너 범인 아니야? 왜 이렇게 모르는 척을 해? 아마 범인은 여자 화장실 문 앞에서 안쪽으로 갈고리를 단 로프를 던져 파이프에 연결시켰을 거야. 여러분 지금부터 용의자는 우리가 빤히 봤을 때 알겠는데 모르는 척하는 인간들이 용의자야.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일단 로프부터 파이프에 감는 거지. 그 뒤 마키의 목의 반대쪽 끝부분을 묶은 뒤 자신은 화장실 밖에 있는 채 마키만 안쪽으로 밀어넣으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번 사건의 연출이 가능하지 않겠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이걸로 파이널 앤서. 아니 다 범인이 안 나왔잖아. 그래 자 잠깐 기다려. 파이프에 로퍼가 감긴 모습을 봐. 빙글빙글. 아무리 봐도 대여섯 번은 파이프에 휘감긴 모양인데 무거운 갈고리를 매단 채 저런 모양을 감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아 정말이지? 갈고리로 고정되긴 했지만 분명 여러 번 감겨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어. 물론 갈고리 같은 걸 달고 저런 식으로 고정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아 대통님 말대로 진짜 메카루는 그 단간론파 1의 그 안경 쓴 남자애랑 똑같아. 초고교급 뭐더라? 기억 안 나. 이 이란성 쌍둥이? 엄청 부자인 있어. 안경남. 아 죄송해요. 뭐야? 아까는 가능한 것처럼 말해놓고. 그래서 범인은 또 한 가지 도구를 사용해 파이프에 로프를 단단히 고정해 놓은 거야. 또 하나의 도구? 뭐지? 그 또 하나의 도구라는 게? 아마 여기서 눈치 챈 건 메카루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때? 얘기할 수 있겠어 메카루? 눈치 챈 개뿔.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 아니 그리고 그...
그러고 그렇게 떠보려는 수작은 집어쳐. 난 너희들한테 도움 따위 주지 않을 거라고 했지. 내가 아니더라도 저기 무능남이 뭔가 알아차린 것 같은데 쟤한테 시키지 그래. 에? 나? 나 혹시 돌려 괴롭힘 당하고 있지 않나요? 마에다, 알고 있다면 가르쳐주지 않겠나? 궁금하면 저기 경찰씨나 교수님한테 물어봐. 다 알고 있대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머, 혹시 몰랐어? 미안하네. 무능한테 너무 축해 세워줬나봐. 아하, 저런 말까지 듣고 대답하지 않으면 분통 터지겠지. 메카루 은근 츤데레이니까 그냥 봐주세요. 그럴까? 빈말이 아니라 알 수 있을 것 같아. 분명히 조사할 때 난 그 도구를 발견했으니까. 그러니까 츤데레라는 것은 분명 나중에 데레라는 것이 나오긴 나온다는 거죠? 나와야 할 텐데 안 그러면 진짜 때리고 싶을 텐데. 갈고리 외에 바깥에서 로프를 매달기 위해 쓰인 또 하나의 도구. 그건 어디 갔지? 깨끗한 해봤자 고무양 액체 아니야. 이거 터진 고무공 이거겠지? 그래요. 뺨. 좋아. 그리고 하나 더. 이 도구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를. 는? 해봤자. 아, 여깄다. 고무양 액체. 이런 식으로 그래. 쓰였습니다. 열로 날아갔습니다를 보여주는. 그래요. 도감이 벽후야. 초고교급 상속자. 맞아. 초고교급 상속자. 맞다. 걔랑 메카루랑 성격 똑같아 지금 보니까. 이란스 쌍둥이? 어? 아 근데 성이 아가 성이 다르네요. 갈고리 이외에 쓰인 그 또 하나의 도구를. 아니지, 엄마가 같은 거지. 그럼 성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빠가 다르면. 아. 그건 바로 고무공이야. 전혀 쓸데없는 소리 죄송했습니다. 고무공? 그게 뭐야? 일종의 생태물 같은 거야. 왜 어릴 적 가지고 놀아본 적 없어? 내부에 어떤 점성 있는 액체 가득 차서 바닥에 튕기면 높이 뛰어오르는 그거 말이야. 근데 고무공 안에 액체가 들어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오, 나 그거 안 돼. 내가 그걸 개량시켜서 해외에 진주시킨 하이퍼볼은 아직도 수입이 들어온다, 가나? 아, 진짜? 아, 마이 갓. 그게 어떤 식으로 쓰였다는 거지? 얼른 모두에게 대답해줘! 마이다, 이 자식아! 왜 나한테 그래? 나는 그냥 대답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야! 내가 고무공이 사건에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알게 된 건 지극히 최근이야. 그럼 언제겠니?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도 지극히 최근이야. 그렇게 말하면 신조가 갈고리 이외에 또 하나의 도구가 쓰였다는 말을 듣고 사건 당시의 상황과 로프를 감는 것을 연관시켜 생각해보니 떠오르더라고. 일단 갈고리가 파이프에 걸려있는 이상 범인이 갈고리를 썼다는 사실은 확실할 거야. 하지만 희가 말대로 갈고리만 가지고 온 저런 식으로 감을 수가 없지. 그렇다고 먼저 로프만 파이프 휘감고 나중에 갈고리를 걸으려고 해도 로프만 가지고는 정확히 파이프에 감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갈고리까지 감으려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범인이 사용한 게 바로 고무공이야. 잠깐만, 이렇게 되면 범인 한 명밖에 안 나오는데? 혀꼬야. 범인은 갈고리를 걸기에 앞서 먼저 고무공에 로프를 감았을 거야. 그리고 그대로 고무공을 화장실 안, 정확히 말해 파이프와 천장 사이 틈새로 던진 거지. 그리고 그대로 벽을 향해 날아간 고무공은 벽에 튕기며 그 특유의 반동을 이용해 다시 입구 쪽으로 돌아오게 되지. 저거 가능한 건가 몰라 리얼로. 실화냐? 이와 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면 파이프에 여러 번 휘감긴 로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고무공은 입구로 되돌아오니 역할을 끝낸 고무공에서
로프를 풀고 갓, 로프를 풀고 갈고리를 매달아 던지면 끝이야. 근데 아마 여기서 범인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돼. 고무공이 터졌다? 병에 튕기던 고무공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만 거야. 터진 고무공은 벽부터 시작해서 바닥에 내부 액체를 흘려댔고 그게 고스란히 남은 거지. 이게 바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고 로프를 매다는 방법이야. 범인은 갈고리와 고무공을 이용해 마치 안에서 처리한 것 같은 느낌을 준 거지. 아, 여자 화장실 벽에 묻어있던 고약한 냄새 액체가 그거였구나. 잘해줬어. 잘 말해줬어, 마에다. 나도 마에다랑 같은 생각이야. 뭐, 초고격급 경찰인 킹제가 확신했다면 사실이겠구만. 다들 여기까지 말한 상태에서 뭔가 느끼는 거 있어? 안 느끼는 거 없어? 공. 그리고 그 공을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컨트롤 능력. 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일단 게임에서 이름이 나올 때까진 가만히 있어볼게요. 느끼는 거? 애들이 눈치가 없어. 잘 생각해봐. 우린 남자도 범행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지만 어쨌다 말하고 나니 반대로 느껴지지 않아? 아, 범인 아니고 그쪽? 남자도 다 범행이 가능한 그쪽? 아, 그것도 그래. 반대? 갈고리가 고무공을 이용한 얘기. 이건 분명 남자의 범행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한 거였지만 오스님 고생시키려고 작정한 듯 알면 네가 말하라고! 제발. 그 반대가 된다 라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거 모르고 범인은 모노쿠마다. 진심으로 이거 모르고 싶다.